그리고 독해책 잠깐만 볼까요? 그 혹시 여기 빈칸 추론 2까지 전부 다 풀어오라고 했거든요. 제가 65번까지 65번까지 풀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채점, 그러니까 요거 채점을 해오셔야 돼요. 맨 뒤에 답지 있거든요. 채점 해오시고 채점한 것 중에서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다. 질문하고 싶은 거 먼저. 질문 먼저. 지금요? 네, 지금. 질문할 거. 빈칸 추론 중에서. 이건 잘 모르겠다. 태경아, 그 파란, 그 하늘색 책 보면 돼, 태경아. 질문 먼저. 지금 숙제를 하고 있네요. 목숨이 두 개인가? 자, 잘 모르겠다. 61번. 61번 잠깐 보세요. 자, 보세요. 61번. 같이 풀어봅시다. 빈칸은 워낙에 중요해요. 중요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다뤄볼게. 빈칸은 항상 빈칸 먼저. 빈칸 먼저 읽어야 돼요. 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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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빈칸 문장을 먼저 볼게. This is an example of the innate wisdom that motivates us and orients our sense to the blank in our environment so we can just satisfy our needs or eliminate tension. 여기 동사 또 있네. 되게 많네. 됐죠? 동사가 지금 한 셋, 넷, 다섯 개씩 나왔어. 오씨, 왜 이렇게 많아. 접사가 네 개 찾아보도록 하죠. 일단 that 여기 이렇게 그 motivate가 동그라미 1번, orient가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됐죠? so 이렇게 했죠? 그리고 or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satisfy가 동그라미 1번, eliminate가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문장 나눠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됐죠? 요거 있는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것은 근데 일단 이 this가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this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an example of the innate wisdom. innate 지난번에 잠깐 나왔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innate 타고난이라는 뜻이죠. 타고난. 그죠? 이게 타고난 지혜의 예시다. 이것은 타고난 지혜의 예시다. 일단 이 this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this 라고 하는 건 뭐다? 사실은 얘가 innate wisdom이다. 이게 타고난 지혜다. 이것은. 그죠? 근데 그 innate wisdom 이라고 하는 것이 motivate us.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동기 부여를 해주고요. orient our sense.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감정을 만들어내죠. Okay? to the blank in our environment. 우리 환경 안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So,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innate wisdom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부여, 우리가 motivate us 또 우리 환경에서 빈칸에 대한 센스를 만들어낸다. 이 센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센스는 어떤 감정인지 감각인지 어떻게 해석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we can satisfy our needs. 우리의 필요. 우리의 필요와 필요를 충족하고 피로를 충족하고 긴장을 해소한대. 됐습니까? 다시 이것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본능적인 거죠.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거예요. 이것은 선천적인 겁니다. 근데 선천적인 것을 가지고 선천적인 것이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환경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느낌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만족스러운 뭔가를 하게 되죠. 피로를 충족하고요. 긴장은 사라지게 돼요. 결국은 플러스라는 거죠.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서 한 문장 앞으로 가볼게요. 한 문장 앞으로 가보니까 Once we eat and satisfy our hunger. 우리가 일단 eat and satisfy our hunger.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면 뭔가 먹었어. 밥을 먹고 해결을 하면 we'll hardly notice. 우리가 알아채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알아채지 못합니다. Those advertisements, 그러한 광고 that seemed so compelling just moment earlier. 방금 전까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그 광고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됐어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식사를 했어요. 허기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나면 밥을 먹고 식사 허기를 해결하고 나면 광고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광고를 봤는데 이제는 그 광고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글쎄요. 어떻게 연결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왔는데 한 중간까지 왔잖아요. 밑에서부터 중간까지 왔는데 잘 안 읽히면 바로 첫 문장으로 가시라 그랬죠. 오케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중간까지 왔는데 글이 안 읽히면 첫 번째로 가세요. 왜냐하면 일화일 확률이 높아요. 어떤 하나의 사건일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첫 문장을 가볼게요. What happens when we are hungry? 우리 배고플 때 배가 고픈데 배는 고픈데 don't have time to eat before we drive home from work. 이런 거죠. 너희로 치자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시간이 없어. 배는 고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배는 고픈데 밥 먹을 시간 없어요. 이런 상황이죠. 오케이? 잠깐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배가 고파. 밥 먹을 시간은 없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필요가 생기잖아요. 오케이? 밥 먹고 싶어. 필요가 생기죠. 오케이? 좀 더 가볼게요. Our need to satisfy our hunger. 오케이?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한 우리의 필요는 moves into the foreground of our consciousness. 우리 의식의 foreground, 앞마당으로 옮겨갑니다. 오케이? 무슨 말이야? 그거밖에 안 보인다고요. 배고픔밖에 안 보인다고. Until, 뭐 할 때까지? It's satisfied. 그게 해결돼, 충족될 때까지 그밖에 생각이 안 나요. 배고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요. It creates.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Disequilibrium. Equal이 뭐예요? 동등하다는 거죠. Equilibrium. 평정심. Disequilibrium. 불평등. 여기 불안정.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불균형. 불편함을 만들어내죠. 어떤 거? That motivates. 잠깐만. 그것은 motivate us to satisfy. 우리가 그 unmet need, 충족되어지지 않은 필요를 충족시킬 동기부여를 하는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됐어요? 배고프다고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배고파서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겠다고요. 오케이? 현기증 난다고, 배고파서. If the route home take us on the freeway. 만약에 집에 가려고 고속도로를 탔어요? 고속도로에 뭐가 없어요? 맥드라이브가 없어요? 오케이?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가 없잖아. 뭘 먹을 수가 없어요. We'll notice all the billboards. 광고판. 광고판이 보입니다. Advertising place to eat. 그럴 땐 뭐밖에 안 보여? 식당 밥 광고밖에 안 보이죠. 내가 배고파. 근데 백화점에 갔어. 영화 보러 백화점에 갔어. 근데 배고파. 영화가 중요할까요? 일단 밥이 중요해요. 오케이? 밥이 중요해요. 밥이. 밥. 그 광고밖에 안 보여요. Once we eat and satisfy our hunger. 우리의 배고픔. 일단 밥을 먹고 배고픔이 해결되면 우리는 그 광고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라는 거죠. 됐어요? 왜? 배고픔이 해결됐으니까요. 더 이상은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이 디스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일단은 충족해야 된다.
일단 내가 배고파. 그걸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그것이죠. 그것도 있어요. 이것은 선천적인 거예요. 타고난 거죠. 됐습니까? 아니, 배고프니까 밥 먹겠다. 이게 타고난 거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죠.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이거잖아요. 오케이? 우리 환경에서 이것에 대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도전, 과거의 경험, expected outcome, 예상되는 결과, small achievement, 작은 성취, relevant information, 관련되는 정보요. 내가 배고파요? 뭐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 배고픔에 관련되는 광고밖에 안 보인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 주변 환경에서 뭐밖에 안 보인다고요? 밥과 관련되는 것밖에 안 보인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relevant information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광고판 여기 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배고프니까 그 배고픔과 관련되는 광고판만 보인다고요. 그 관련되는 정보만 보이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조금 많이 읽어야지 정답이 나오긴 해요. 됐습니까? 봐봐 민정아, 혹시 다음번에 문제를 풀다가 빈칸 보고 조금 올라가는데 모르겠으면 첫 문장으로 가서 쭉 내려오세요.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됐죠? 자, 또 질문. 요거 채점까지 해오셔야 돼요. 네. 해오셨어야 되는 거죠. 네. 자, 딴 거 없어요? 네. 질문이 없는 이유가 시간이 늦어서예요? 모르는 게 없어서예요.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 시간 월요일에는 오늘 문법을 좀 많이 해서 월요일에는 독해를 먼저 할게요. 오케이, 독해 먼저 해야 되는데 요거 65번까지 채점이 다 돼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채점이 돼 있고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다 풀어주는 것보다 잘 안 풀렸던 거, 그러니까 고쳐보시고 안 고쳐지는 걸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 글을 읽다 보면 잘 안 읽히는 게 있어요. 무슨 내용이 잘 모르겠다 이런 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굳이 막 이렇게 어렵게 막 찾아보는 것보다 같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풀어볼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질문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